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하루 반등했다가 전일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 버리는 하루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독일은 그리고 유럽은 양호한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자, 전일 아시아 시장 미국의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1.35% 강하게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0.96% 상승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왜 또 조금 흔들림이 나왔느냐. 장단금리, 국채금리가 또 역전현상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니까 특기처럼 사용하는 그죠? 중국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G7 프랑스에서 회의 석상에서 우린 중국과 협상할 언제든지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뛰어보려고 했는데요. 중국 관련은 우리 그렇게 통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에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늑대다 늑대다 이래가지고 몇 번 속고 난 이후에는 그 약발이 잘 먹지 않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합니다. 그죠? 초강수를 뜨고 시장이 출렁출렁하면 연준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완화적인 제스처를 가져오면서 그것을 봉합하려 하는데 이번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저점 부위 있죠. 여기를 강하게 이탈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 다음 달 17일 날 FOMC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전에 어떤 카드가 또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 상황은 또 좀 다르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낙폭 딱 있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를 하면서 제법 강하게 다시 들어 올렸는데 자꾸 그 패턴을 쓰니까 과연 그게 잘 먹히겠느냐. 자,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자, 수연님하고 병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28일이니까 오늘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규제 법안 오늘 이제 발효되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봐야 될 텐데 그거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 미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나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지소미아 100위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걷어들인다면 먼저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법안까지 만들어버리면서 대한민국 규제하겠다고 만들어버린 거, 그거 만약에 철회하거나 어떤 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그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특사를 보내고 아무리 대화를 하자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 그럼 우리가 지소미아 그거 우리 그냥 할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가해자는 일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우리나라가 비판받기보다는 일본이 그죠? 무리수 뜨고 있다 이런 게 시장의 의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이 그래도 차트가 좀 다른 것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키움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1222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고 밑으로 이제 좀 처지는 모습은 좋은데,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16으로 아침에 파악했는데, 중국 위안화 의도적으로 밑으로, 7위안 밑으로 내리고 싶은 생각 현재 없어 보입니다. 회원님도 반갑고요. 자, 전일 좀 아쉬운 게, 그죠? 상승하던 것 유지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매도세가 1000억 이상, 양대 시장에서 크게 나왔어요. 그죠? 코스닥은 아닙니다만, 그죠? 코스피에서 1000억 이상 강하게 나와서 상당히 상승 하던 부분 지켜내지 못하고 밀렸으나, 기간이 좀 받쳐주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이 부분도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계 자금 조금 유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감안하고, 어쨌든 며칠 안에 이 부분도 종료될 테니까, 8월 말은 저점만 훼손하지 말고, 그죠? 저점만 훼손하지 말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코스닥은 밑으로 아직까지 빠질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돼요. 자, 그에 비해 선물을 외국인이 6만 계약 이상 지금 저번 만기 이후로 매수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다. 추가로 밑으로 강하게 빼기보다는, 그죠? 리밸런싱 이런 부분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 전환도 한번 해보겠다. 비교적 저점 부위다. 그런 의사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풍국 주정 4% 더 올라갑니다. 자, 병수님 풀었습니다. 이제. 그죠? 잘 처리하세요. 수소차가 요새 강세예요. 수소차 강세입니다. 자, 기아차가 1.7%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이번에 파업을 하지 않겠다, 전격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업계에 의하면 현대차가 파업하지 않으면 기아차 파업하기 힘든 구조다. 그런데 좀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기아차 출신이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일단 믿고 가는 입장이라면, 기아차도 파업하지 않으면 양호거든요. 호재입니다.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요. 전일, 그죠? 미국이 약간 조정받았으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보합이었거든요. 0.05% 하락.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30%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0.48% 상승 출발. 자, 그렇다면 저점 부위 코스닥, 여기 전일에 저점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 정도 지켜주면 양호하다. 잘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볼게요.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올 모양입니다. 일단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서 시장을 견인해야만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도 조금 맞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미국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락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죠? 일반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손들지 않고 계속 하방으로 베팅해 준다면 위로 강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풍국 주정 5.5% 갑니다. 야, 그죠? 삼성 SDI도 아침 방송에서 24만 4천원에 살수 있다 했으니까 플러스. 기아차 문제없고 2.5%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0.4. 자, 포트폴리오 노 프라브럼. 네이버는 전일 다시 추가 매수했습니다. 한번 팔아먹었다 끝 아닙니다.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 어떻게 여기서
14만 2천원에서 20일 지지하잖아. 다시 맺습니다. 사자마자 또 3% 상승. 죄송합니다. 자, 풍국 얼마에 매도할지는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죠. 그죠? 2만 1000원권 정도에서 밀리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더 잘하려면 아침에 던졌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갈 때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2만 1000원권 정도부터 살짝살짝 매도해 나가십시오.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강하게 밀리면 다 던져야 되는데 2만 1000원권 정도에서 조금 주춤하면 3분의 1 매도. 더 올라가서 2만 2000원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2만 2000원권 정도에서 최종 매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원이면 5% 수익 아닙니까? 지금은 뭐, 그죠? 본전 정도일 것 같고. 닥터케이는 19,700원부터 의견 제시했었어요. 자, 현재까지 외국인 코스피 188억 매수, 코스닥 74억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하고 있고요. 자, 어디가 주도주다? IT 전기전자 자동차 주도주라는데 아직까지 생각 변함 없습니다. 가장 강해요. 그죠? 가장 강합니다. 5G 강세 업종이라는 생각 아직 변함 없어요. 다만 KMW 35% 이상 사고팔고 하면서 먹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잘 안 빠지고 있으니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데, 그죠? 밑으로 강하게 처진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휴대폰이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일단 그래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게 반등합니다. 왜? 현대차 파업 안 하고 기아차 파업 안 하면 부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 관련주, 여기 많이 포진하고 있죠. 닥터K가 강세 업종을 IT 전기전자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5G하고
수소차도 강세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네. 그죠? 나머지 그만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에 비하면 바이오는 강세 업종이라 안 그랬어요. 그죠? 중간중간에 폭탄 하나씩 돌리기 넣으면서, 그죠?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되고, 투심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파다닥 거리는 상황 잠깐 놓을지 몰라도 불안해요. 투자라는 것은 너무 불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지만, 시리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옵션 하면 돼요, 옵션. 그렇게 바다닥거리는 거 하고 싶으면 옵션 하면 돼요, 옵션. 그죠? 와, 뭐, 선물 옵션 하면 집안 망한다던데. 개별주 바다닥거리는 거 하면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아침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하루에도 100%도 오르고 하는 옵션 하시라니까. 그렇게 바다닥거리는 거 하고 싶으시면. 그러나,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 1213원대로 뭐 그만한 상황. 추가로 환율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알고 있거든요. 자, 외국인 오늘 자금 들어옵니다. 10분밖에 안 되는데 200억, 100억씩 들어오거든요. 오늘 강하게 위로 쏘아주면서 간다면, 닥터K 포트폴리오 가만히 있을 이유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양호한 상황이고, 그죠?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자, 셀트리온 그래도 체크해야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닥터K는 적당하게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18만 원 이상 가기가 진짜 힘들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 단기라는 것을 참 이런 거는 제가 진짜 소득 없는 일이거든요. 왜? 틀리면 쟤만 손해고 맞으면 본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17만 3천원, 18만 원권을 9월 이내에 가기가 진짜 힘들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시장이 또 급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7만 3천원 권이 강력한 저항권일 겁니다. 그 이전에 저항권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 그죠? 16만원과 17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받을 때안 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추후로 강하게 좀 반등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 좋은 것은 여기 인근까지 왔어요. 13만 7천원까지, 전저점까지 인근까지 왔으니 만약에 출렁하고 여기를 터치해버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조금 반등 시도 나올 때 같이 반등한다면 그죠? 같이 반등한다면 5일선과 20일 모든 이평선 위로 두고 있는 역배열입니다만 여기 이중 바닥을 인식하고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온다면 일단 5일선 20일선 돌파하는 강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16만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딱 일단 생각하십시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마찬가지예요. 왜? 위에 다 이평선들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잘 가기가 현재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추천주,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전일,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왔고, 오늘도 뭐, 약간 외국인 매도세. 자, 카카오도 전일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세. 계속 홀딩. 기아차. 대번에 들어올리는 상황이고, 외국인 강하게 아침부터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은 기관 매수세. SDI 20일도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전고점 인근인 25만 5천까지 노려볼 것이고, no problem. 그죠? 네이버. 다시 20일에서 추가 매수 성공. 퍼펙트. KMW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야 우리 팀원이 우리 팀원이 제가 다 팔아라 그랬거든요. 여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물론 그거보다 뭐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뭡니까? 회의하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게 본인한테는 뭐 득인지 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들고 있어요. 야, 끝내줘요. 휘청하면 던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미리 챙기고 싶었다. 그죠?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죠? 자, 품목 조정. 여기 상황 다시 지지하는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죠? 추가 상승한다면 21,000원, 22,0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수소차가 요새 좀 괜찮아요. 일진 다이아. 이거 봐봐. 저 위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 가장 괜찮은 게 풍국 주정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평선 밑에 있고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선물을 외국인이 2,164계약 매도하면서 추가 상승은 일단 틀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오늘 조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뭐 하냐? 오늘 같은 날 같이 사서 같이 끌어당겨야지. 기관 매도세 나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양호. 0.34% 상승. 0.39% 상승, 양호.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 있죠?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닥터K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강한 종목이 강하다고. 그죠? 닥터K가 매매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팔아먹고 끝 아니다니까요? 팔아먹었던 것도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잘 챙겨먹고, 여기서부터 한번 사고, 그죠? 다시 두번 사고 해서 올라가는 우상향이 유지되면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하면, 그죠? 그것이 무너뜨리기 전까지, 이렇게 추세 무너뜨리기 전까지,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게 닥터K의 패턴입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십시오. 네이버도 고점에서 팔아먹었거든요. 그죠? 고점에서. 그리고 다시 여기 20일 지지권. 다시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강하게 가는 놈이 아직까지 목표치 더 남았거든요. 목표치 더 남았어요. 아직까지 위로. 그렇기 때문에 20일 안 깨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고 딱 사면 다시 매수 성공. 그죠? 여기 이제 전고점 여기를 15만원대를 시장이 탄력받아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 이거 상승 추가 상승할 거거든요. 그죠? KMW 이런 것처럼.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자, UTI, 코롱, SKC, 코롱, PI 이런 거 관심 있다 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죠? 여기 관심권역에 어저께 좀더 업데이트 했는데요. 벌겁습니다. 러브러브 이거 괜찮다고 벌써 이야기했어요. 7% 올라갑니다. 그죠?
자드랑님이 SK 얼마에 샀고 비중은 얼마고 언제 샀는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기십시오. 지금 현재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홀딩입니다. 홀딩. 시장이 저점 확인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판국이니까 코스닥은 KMW밖에 없거든요. 코스닥은 여기 강한 저항권인데, 그죠? KMW가 좀처럼 죽을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노프라브럼이고.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 들어온다면 아직까지 크게 많이 오른 부분 없으니까 추가로 여기 21건인 1950건역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니까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다. 그 이야기 계속 변함없어요. 195,000원. 비중이 80%면 너무 많고요. 195,000원. 최근에 샀습니까? 최근에 여기 195,000원에 샀습니까? 맞다. 아니다. 최근에 사셨겠지. 195,000원이 최근 말고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일단 하방 경직 보이는 모습 보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노려볼 수 있겠으나 닥트K가 제시하는 기준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트K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우상향한 종목, 그리고 우상향한 종목을 매수하기를 권하는데 이중바닥 내지는 여기 저점 부위다 생각하고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항권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 20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20만원에서 튕겨 내려오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20만원권에서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상승 시도 놓은다면 21만 한 2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여기 저점이라 인식하고 저점 매수에 들어갔는데 18만 9천원이 깨지면 실패니까 18만 9천원 깨지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 손절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온다. 손절하지 않으면 앞전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저점 부위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추가로 더 하락하거든요. 여기 저점 무너지면서 그 상황 같아요. 여기가 무너뜨려지면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18만 8천원을 손절 라인으로 강하게 잡으셔라. 그리고 20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20만원에서 자꾸 튕겨 내려오고 하면 물량 조금씩 줄여 나가셔라. 그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좋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죠? 본인이 가진 종목하고는 반대 상황들입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시장의 참여자 중에, 와, 풍국 주정 뭐야? 8% 간다. 예야. 볼린저밴드 상단에 받쳤거든요. 병수님 21,000원에, 그죠? 목표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치. 5%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줄여. 요. 병수님! 가지고 있는 거 욕심내지 말고 3분의 1 줄여. 5% 먹었잖아, 이틀 만에. 시장 엉망인 상황입니다.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딱 챙기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3분의 2 들고 있잖아. 그죠?
다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걸지 마세요. 던지세요. 시장가로. 거는 거 아닙니다. 닥터케이가 말할 때는 시장가로 사고 팔아야 돼요. 시장가 뭔지 아시죠? 그냥 여기다가 매도 때려야 돼요. 2950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죠? 시장가로 그냥 때려놓고 다 던지라 안 그랬잖아요. 나머지 3분의 2 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50원 걸어놨는데 2900원 갔다 뿅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닥터케이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시장가로 사고 파세요. 다 던지는 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3분의 1만 딱 던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끝날 때 다 돼갑니다. 나중에 그죠? 한 2300원 정도 무너뜨리지고 하면 던지고 나오세요. 나중에. 그리고 사고 팔고 가능한데 그건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다 던지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1만 딱 던지라 했습니다. 다 던졌다고요? 다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5% 먹었어요. 손실 많이 보고 계시다가 며칠 만에 한 5%씩 이렇게 먹어내니까 그래도 수익 나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그 자신감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매덕인데 야, 이거 뭐 5% 먹어봐야 응? 기별도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죠? 본인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닌데 한 발짝 한 발짝 자신감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다 정리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안 봤어요. 상승하다가 또 밀려버려요. 그게, 그죠? 좋은 주식이라면 올라갔다 쭉 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 종목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들쑥하니까 갔다가 만약에 못 팔았으면 그냥 또 꼬꾸라집니다. 1800원입니다. 2000원에 이건 대놓은 거, 이거는 내가 안 말 안 했잖아. 그죠? 이거 정리 다 됐습니까? 2000원 정도에. 다 됐다 안 됐다. 다음부터 우하향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야, 시장이 또 조금 출렁거려요. 선물을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94계약으로 선물 매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 1927 여기만 깨지 않으면 좋은데 프리즈 밑으로 더 치고 내려오면 안 좋아요. 여기 딱 지지받으면서 반등 놓아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양대 시장 다 5일선 저항권입니다. 와, 풍국 조정 가는가 봐봐. 이거 뭐 때문에 동그라미 치주겠습니까? 여기 저점 깨니까 던지라고 날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거 아닙니다. 장중 내내 방송은 아침에 하고 마무리합니다만 카톡으로 실시간 장중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누구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그런 절실함이 있으신 분들은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송 밑에 안내해 보면 카톡도 있고요, 카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도 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표현이 이상합니까? 종목만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기법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풍국주정 아까 2950원에 대놨다 했습니다. 체결 안 되고 밑에 500원 빠져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까 2950원에 대놨다 했어. 분명히 800원이 빠져버립니다. 체결 안 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가로 바로바로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수님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2950원에 걸어놨으면 체결 안 되고 밑으로 쑥 빠진다니까 지금.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언제쯤 던져야 될 것인지 그게 기준이 안 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채팅창이 없어져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2950원에 걸어놨다 했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2900원 딱 찍고 내려왔어. 체결 안 되고 밑으로 푹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장가로 때리라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이해간다. 1번 눌러 예야. 아시겠습니까? 2950원은 시장가가 아니었어요. 지정가입니다. 내가 제시한 2950원이 오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못 팔아요. 시장가는 뭐다? 지금 바로 거래되는 가격에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나 배우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원 밑에 대놔야지 그거 체결 안 되고 부응 갑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딱 사 이러면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밑에 100원 200원 대놓으면 안 체결 안 되고 그냥 쭉 올라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럼 공부해야죠. 공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립니다. 좀 밀리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현대차 파업 안 하겠다라는 임단협 체결 소식에 현대차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도 같이 강세.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 다 강세. 2%대 상승. 자, 조선주. 최근에 수주 소식 등으로 인해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좀 약세입니다. 오늘 건설주가 조금 상승세. 그동안에 낙폭 좀 있었던 마트 반등 최근에 조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5G 약간 조정받는 것 같고요. 남북경협 오늘도 강세입니다. 최근에 남북간 철도 연결하자 뭐 이런
이야기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자동차 부품 주관으로 갑이네요. 날라갑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소차 강세입니다. 언급하는 섹터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섹터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언급하는 섹터와 그리고 뽑아놓은 관심 종목군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죠? 여기를 뽑아놓은 거는요, 밑에 하위 부위로 갈수록 순번이 떨어지는데, 적어도 우상향 돌려냈고, 아니면, 그죠? 올라갔다가 이제 눌려주면 들어가겠다고 대기 타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기. 그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중에 형들이, 한 형들이라도 사주는 거 들어간다고요. 그죠? 잘 관심 가져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돈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하락할 때도 잘안 빠지고, 올라갈 땐 같이 잘 올라가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급등할 땐 시장가가 답이 아니라, 매도할 땐, 매수 매도할 땐 시장가로 하셔라. 그게 제 의견입니다. 대놓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는 닥터K가, 그죠? 이게 무너지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팅 날리는 거 봤죠? 제 아무리 KMW라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조정 받으려고 폼 잡잖아.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6,120원에 바로 그냥 매도, 시장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 현재 6,120원이니까 61,500원에 팔아야지 하고 대놓잖아요. 아, 체결 안 되고 밑으로 쭉쭉쭉 빠진다 이겁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도, 그죠? 예를 들면, 자, 올라타는 그런 종목들 보면요. 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여기 올라타면 이제 살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 시장가로 바로 사 버려야 되는데, 여기 밑에 정도 한 몇백 원 밑에 싸게 살라고 대놓으면 체결 안 되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는 다 시장가로 하셔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신라젠 어제도 빠지더니 또 빠집니다. 야, 참. 여러분들, 제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갔던 상황이라도 소용없어요. 바이오, 여러분들 옛날에 이상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이상한 1900, 아, 1000, 2017년 끝내줄 가능 상황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죠. 그 환상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때 바이오가 아닙니다. 셀트리온 볼래요? 이때 셀트리온이 아니에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영광을 자꾸 머릿속에 환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 환상이 언제 다시 재현될 줄 알아요? 이렇게 돌아서야 재현이 된다고요. 재현이 되더라도. 근데 지금은 밑으로 박살박살 나 있는데 안 던지고 계속 들고 있는다. 그죠?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매도해라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20만원권. 여기서만 던졌어도 6만원, 5만원, 6만원 세이브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그죠? 25%에서 30% 세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애가 그랬습니다. 아, 못 던진 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하기는 다음에 여기서 못 던졌다 칩시다. 여기 무너지는 이런 데서 던져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 17만 2천원, 3천원 여기 무너질 때 던지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이럴 때 여기서 던졌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 여기 앞전 저점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 던지라고 그런 이야기 자꾸 반복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안 던지잖아. 그죠? 그럼 다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실 보고 있는데 화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께
진정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딴지 걸려고 하는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안 팔고 팔아서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팔아서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팔면 고맙다 소리라도 듣겠죠. 그죠? 자, 지금은 요새 바쁘신가 본데 장미라는 분 계십니다. 여기 인근에 제가 던지라 그러니까 진적에 던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저한테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야, 잘 던졌지. 그때 던지라고 하던데 진짜 잘 던졌어. 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개. 이 이야기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셀티론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죠? 앞전 직전 저점 13만 7천원 깨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더 들고 가야 될 것인지. 던지고 나면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던지고 난 이후에 쭉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면 좋은데. 시간 많은 애들이 또 한 싫어요 한 3개 눌러주고 있네. 그죠? 싫어요 누르고 혹시 듣고 있냐? 듣고 있으면 빨리빨리 나가라. 응? 싫어요 딱 누르고 나가. 응? 들려줄 내용 없어. 아까워. 무료로 사고 팔아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해주는데 뭐가 그러실랴? 아, 미희님 들어오셨네. 자, 수연님 기아차 단가 얼마예요? 올려보세요. 기아차 단가. 제가 머리도 좀 좋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 내용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기아차 1차 매도 44,000원이에요.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갔다가 주춤할 때 43,000원 지켜내면 다시 매수 가능하고 여기 위로 뚫고 올라온 홀딩 46,000원까지. 미인님 단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당히 정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 단가 안 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단기간에. 기다려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본인 본전 가기가 시간 엄청 걸린다고요. 32만원 맞죠? 그죠? 본인 단가 내년 안에 안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죠? 그동안에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적당히 청산하시고 다른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야죠. 셀트리온, 옛날의 셀트리온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셀트리온 아니라니까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마찬가지. 바이오가 괜찮아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뭐 여타 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헬릭 스미스가 겨우 돌아내고 있는 입장에 그래도 불안해서 못 해라 소리 못 하겠고요. 그죠? HLB도 최근에 쭉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우상향 위로 좋게 모양 좋은 거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겨우 틀어내는 듯 해도 너무 지저분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죠? 어느 하나 오른쪽 위로 예쁘게 모양 가지고 있는 게 있냐 말이죠. 보령자가 하나 약간 관심 있어. 약간. 그죠? 근데 저것도 아직까지 별로예요. 오른쪽 위로 예쁘게 모양 틀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완전 예쁜 거. 그죠? 그죠? 여기 닥터케이가 갖고 있는 게 비교적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하시는 게, 아, 셀트리온 저 위에 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야 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트레이너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님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 개월째 제 방송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아차 큰 손실 없을 거예요. 그죠? 올라가면 적당히 잘 청산하면 돼요. 본인 단가를 왜 모르세요? 제가 대충 기억하는데 4만 저 분봉 보면 대충 기억하거든요. 본인 단가 제가 맞춰볼게요. 43,25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번 볼게요. 보면 대충 기억나요. 산 것도 일주일 넘었거든요. 무너지고 돌았을 때 한번 추가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43,200원인가 막 그 정도 기억해요 제가. 됐고요.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무리 없다. 43,250 맞나? 그때 약간 플러스였는데, 그죠? 단가 조절 본인이 알아서 잘해가지고 플러스권이었거든, 그때. 그렇다면 43,250원으로는 플러스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죠? 42,350원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3,450원이죠. 본인 단가를 내가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43,250원이라 했습니까 좀 전에. 경상도 말로 단디하십시오. 본인 단가를 제가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본인 단가를 제가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관심 있다 이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방송 들어오시고 공부는 3개 정도 하라는 했는데 하나밖에 안 하시던데. 그죠? 병수님은 밑에 댓글 달 줄 몰라요? 어떻게 다는가 하면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핸드폰 오른쪽 밑에 글을 위로 쭉쭉쭉쭉쭉 방송 볼 때 나중에 동영상 돌려볼 때 녹화 방송 밑에서 하단에서 위로 쭉쭉쭉 올리다 보면 쉽게 말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 다는 데 나와요. 거기다 댓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댓글 다십시오. 잘 모르겠다. 댓글 다는 법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가르쳐달라 하십시오. 쉬워요. 핸드폰 딱 들고 세로로 들고 동영상 제거 나중에 녹화방송 딱 볼 때 그러면 상단에는 영상 나오고 밑에는 뭐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로로 볼 때 그 밑에 오른쪽 밑에를 손을 딱 대고 위로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그죠? 맨 밑에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남기십시오. 닥터K와 더 친해지고 싶으시면.
그 왜 남기라 하는 줄 알아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제가 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최근까지는 열심히 들어오시니까, 그죠?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자, 다행히 지켜야 될 자리는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지켜야 될 자리는 현재 지키고 있어요. 자, 외국인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선물 매도 많이 나오는 거는 추가로 강하게 한 번에 훅못 가게 좀 틀어막아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사상 매수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밑으로 훅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적어도 그냥 오늘 산 애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방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안할 가능성 좀 있어요. 여기 1927안 깨면 양호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 590. 어제 공부한 걸 제가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병수님, 어제 공부한 거 밑에 댓글 달았습니까? 저는 안단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안 달면 저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안한 걸로 간주합니다. 저는. 자, 왜 자꾸 제가 댓글 달아라 공부하라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최근에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있는데요. 원래 제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내니눈 닦.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그게 제 방송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 그말잘안 써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써요, 그 말. 그러니까 댓글 아까 단음부 가르쳐 드렸잖아. 핸드폰 세로로 세우고 오른쪽 밑에서 위로 쭉 축축축축 올리면 댓글 다는 데 나와요. 잘 모르면 앞에 가게 가가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알바한테. 총각아, 이거 영상 밑에 댓글 달아야 되겠는데 못 달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죠? 젊은 총각들 다 알아요. 컴퓨터야 뭐 당연히 밑에 댓글 다는 거 보일 테고. 댓글 다는 거잘 모르는 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닥터께 워낙 또 친절하니까 총각한테 안 물으러 가도 되게 또 해드릴게. 아휴.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세로로 보면 여기 닥터케이 잘생긴 얼굴은 잘안 보일지 몰라도 닥터케이가 막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를 손가락 딱 이렇게 대.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대고 손가락을 위로 올려. 이렇게 누르고 누른 채 위로 올려. 자꾸 그럼 맨 밑에가 나와요. 그러면 댓글이라고 딱 나옵니다. 댓글 여기다 달면 돼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어떻게 누를지 모른다. 여기 실시간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꼽혀 딱 누르면 좋아요 나와요.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여기 누르면 다시 복귀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모를 수 있지. 그죠?
자, 뭔가 간절함이 보여요. 그죠? 오늘 배웠어요. 모르는 분 상당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병수님, 잠깐만요. 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까 팔아먹은, 그죠? 풍국주전 가지고 있는 돈, 72,700원에 사. 다 말고, 절반만 딱 사. 아시겠죠? 이거 손절 라인은 71,0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야, 어쨌든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해보겠다. 그것이 저한테 가슴에 울림을 줬어요. 저한테 가슴에 울림을 줬어.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같이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료든 유료든, 어쨌든. 그죠? 사요, 이거. 대놓지 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다? 그냥 클릭을 여기다 해버려. 클릭 여기다 해버려. 매수. 시장, 아니면 위에 체크해. 시장가 체크해놓고 눌러버려. 100만 원 갖고 있으면 헷갈린다. 헷갈리면. 이거 지금 내다살수 있는 돈이 얼마다? 100주다 치면 50주만 사버려. 절반. 71,000원 깨지면 던져라 그랬습니다. 시장이 박살 안 나면 SK 하이닉스 위로 갈 겁니다. 목표치 77,000원. 77,000원. 잘 적어 놓으세요. 72,700원에 사라졌습니다. 사자마자 100원 올라가네. 일단 72,700원에 사라졌어요. 승부겁니다. 아까 팔아먹었던 거, 풍국주정 팔아먹었던 거다 사버려. SK 하이닉스 다 사버려요. 승부 걸었어, 그냥. 자, 방송에서 최근에 안내해드렸던 거, 기아차. 풍국주정 플러스 냈고, 5% 플러스 냈고, 기아차 여기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의견 드립니다. 아까 4, 700원 4할때딱 그때 바로 딱 샀으면 사자마자 플러스, 풍국으로 샀다고요? 풍국으로 샀다고요? 틀린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사라 했는데? 하이닉스 사라 했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하이닉스 샀다 안 샀다 빨리 빨리 이야기해봐요. 말 잘못 올린 거 맞죠? 하이닉스 사라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려보세요. 빨리. 뭐 샀어요? 하이닉스 샀어요? 풍국 샀어요? 빨리 올려보십시오. 하이닉스 못 사고 풍국 샀다고요? 야, 하이닉스를 왜못 사는데요? 하이닉스를 왜못 사는데요? 그 가격에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시장가로 사버리면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됐어요. 못 샀으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시장가로 사버리면 그냥 사지는 거예요. 안 사지는 거 없어요. 그잘 못하겠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거 시장가로 체크해놓고 수량만 딱 하면 사집니다. 바로 풍국주정. 아, 샀다. 지금 5% 올라가 있습니다. 5% 2만 900원 오면 다시 팔아먹어. 아니면 2만 500원이라도 오면 다시 팔아먹어. 아시겠죠? 2% 또 먹는 거예요. 2만 500원 오면. 선수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내려와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서 다시 저항권에서 팔아먹는데, 이거 대놓으세요. 본인 분명히 제대로 안될것 같으니까 2만 600원에 대놓으세요. 아, 2만 500원 대놓으세요. 2% 더 먹어요, 그냥. 2만 500원에 이번에 대놓으세요. 하이닉스를 못 들었다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세요. 여기
2500원 대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2.5% 더 먹으세요, 그냥. 그죠? 2% 정도 되겠네. 됐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자,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병수님, 그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합니까? 그거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컴퓨터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까 매수 매도 되는 창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장가 표시해 놓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증권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시장가 표시해 놓고 사고 팔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2만 500원 정도에 던져 먹으세요. 더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 밑으로 쳐지는 거는 주 상황 보고 이야기합시다. 19,000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19,000원 깨지면 그건 제가 사라고 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책임 없어요. 지금도 뭐 물론 없겠습니다만 도의적 책임도 없습니다. 자, 시장 상황. 지켜야 될 저점 부위는 지키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상승세 유지 중이고요. 자, 크게 확대는 되고 있지 않고 그냥 그만한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시장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국 10시 반에 개장하는 상황 아마 눈치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중국 개장 상황 나쁘지 않다면 우리도 별로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정도만 유지해도 좋겠고, 밑으로 안 깨면 더 좋고, 위로 올라타면 더 좋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열심히 하시려 하고, 조금 본인이, 조금 더디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거 다루는데 조금 익숙치 않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이 저는 일단 좀 보기 좋습니다. 잘안 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자꾸 시도해 보면 되거든요. 닥터K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딱 해드릴게요. 저도 감수성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발달이 돼 있고 그죠? 몸으로 하는 것좀잘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전등 갈고, 뭐 열고, 남자애 그런 거잘 하잖아요. 열어가지고 뭐 고치고 이런 거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음악이랑 하면서, 뭐 악기가 워낙 다양하고, 뭐 만져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그죠? try 해보다 보니까, 아, 되더라, 이겁니다. 되더라. 모르겠으면, 심지어는, 키보드, 건반 있죠, 건반. 신디사이저라 그러죠. 그 건반하고 컴퓨터하고 연동을 시켜야, 컴퓨터 음악을 할수 있거든요. 이거 찍으려면, 건반으로 찍으면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에 설정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설정하는 거 하나 체크 안된 거, 그거 몰라가지고요. 그 무거운 신디사이저 그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연동이 안 되던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컴퓨터 딱 열어가지고 클릭 하나 딱 하니까 됐습니다. 클릭. 에이블, 디세이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능. 가능에 여기 체크해야 됩니다. 야, 그거 모르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1시간, 2시간 걸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자꾸 트라이 하면 나중에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악기가 다른 악기도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그거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연동해야 되겠지 하면서 하나하나 시도해보다 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 누가 사 하면 그냥 뭐 적당히 무작정 사놓고 매매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대한 게 익숙치 않으면요. 증권사 가세요. 지금
본인이 어느 증권사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한 자가 하려면 안 돼요. 본인이 어느 증권사 쓰는지 딱 가가지고요. 직원 잠깐만 상담하고 싶다 딱 해가지고 내 본인 회사 거 쓰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뭐 시간 뺏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뭐 궁금한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요. 증권사 딱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딱 가가지고 내 프로그램 이거 HTS 사용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던데 아니면 전화해 보십시오. 근데 전화로 안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가가지고 직접 사람이 안내해 주는 걸 좀 한 번 정도는 체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가 매매 하던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 있죠. 그거 메모해가 가세요. 가가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 회사에다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당당히 물어도 돼요. 이거 잘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방송 상당히 길게 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계속 열심히 좀 해보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도 필요해요. 그죠?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방송 다른 분들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하는 법 잘 모르면 공유하는 법 한번쯤 옆에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한번 날려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그죠? 저 인기 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병수님이나 미인님이나 그죠? 등등등등 도움받고 싶어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